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은 왼쪽 사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이날 오후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상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국감장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대개 그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동동거리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뭐 그런 모습을 흔히 보여왔는데요. 이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증인이 무엇이며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서로 무슨 뭐 상하 관계라도 되는 듯이 상전과 하인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지 말고 이제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일대일 관계 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악수를 딱 내미는 이 사진 한 장은 아마 그 우리나라 국회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그 김대남 사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소위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대남 씨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택하겠다.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택하겠다.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대표는 또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 의혹은 당의 입장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정훈 의원 등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인물들 끝에는 대통령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김대남 행정관 사태, 뭐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조정훈 의원도 있고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이재명만 보이는 국감. 네. 뭐, 이렇게 되리라고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다 사라지고, 두 사람 이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도, 3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국면이었었죠. 그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당시,
3년 전, 그때도 역시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뭐 리스크. 이 얘기가 양쪽에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야당은 한남동 대통령 군저 공사 업체의 동행 명령장, 여당은 이재명 대표, 이화영, 김성태 고발, 첫날부터 민생은 정쟁에 밀려 이랬는데요. 국정감사. 국정감사, 우리나라 국정감사 때문에 민생이 해결됐다라는 말을 저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뭐 주식시장이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국정감사, 국회.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국가의 국정운영 수레바퀴를 붙잡고 거꾸로 돌리고 있는 곳인지 정말 국정감사 때만 오면은 뉴스를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는가? 이제 이것이 지금 증거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공천과 관련해서 텔레그램 대화는 있었지만 농태균 씨하고요. 그러나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는 모호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그의 소문이 돌자 용산에서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었고, 야당은 특검 공세 채비, 검찰 수사도 변수, 뭐 이런 중간 제목이 붙었네요. 김건희 여사 2022년, 2024년 김영선 공천 관련된 명태균과의 대화에 등장한다. 대통령 부부의 그림자를 자처했던 명태균 씨. 동아일보,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왼쪽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21g이라고 돼 있죠.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맡았던 아주 조그마한 그런 업체입니다. 네, 21g 종합건설 그 면허가 없는 곳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이 전시 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하고 일을 여러 차례 했던 곳입니다. 거기 이제 지금 의원들이 찾아간 모습이고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증인 동행명령 충돌. 왼쪽 사진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태영, 이승만, 21g 대표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21g 사무실을 찾아 벨을 누르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21g 대표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서 발부되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국감장을 떠나는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국감장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항의를 한다면서 국감장을 떠나버리는데 상임위원회를 떠나버리는데 이러면은 증인들이 쉴 시간이 없답니다.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시달리느라고 뭔가 답변을 할때 생각을 한다거나 잠시 휴식을 한다거나 이럴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막 포함을 치고 그거 치고 혼내고 뭐 이렇게 할때 거기에 맞서서 함께 소리쳐주고 고함 질러주고 같이 삿대질해주고 같이 일어서서 그 상임위원장석에 다가가서 따져주고 이런 사람이 제일 고맙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다수결에서 밀려서 할 일이 없다 항의의 표시로 이 상임위원회 국감장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 순간 증인들은 그 야당 의원들의 먹잇감이 돼서 그냥 홀로 남아서 계속 시달리게 된다.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부터 충돌. 야당 상임위원회 10곳에서 모두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 불출석, 행안위 야당 단독으로 동행 명령 의결, 여당은 이재명 재판 신속 처리해야 맞불. 서울신문,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감, 고성 파행 얼룩, 김 여사 대 이재명, 첫날부터 블랙홀. 의대 5년, 지금 6년인데 5년으로 줄이자. 혼선만 키운 교육부, 사전 조율도 없었다. 발표 하루 만에 의무화 아니다 라고 진화에 나섰답니다. 복지부 장관은 협의 못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야당 김여사 의혹 파상 공세, 첫날부터 파행. 22대 첫 국감 시작, 여야 재격돌, 대격돌, 야당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제기, 공사업체 대표 동행 명령장 발부, 김 여사 심판본부 출범 첫 회의. 김건 여사 심판본부라는 걸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어쩌다가 이럴 지경까지 됐는지, 김 여사 심판본부 출범이 됐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 문다해, 리스크 부각, 대통령실은 정쟁 국감 규정. 한동훈, 때가 되면 행동할 것. 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의지. 때가 되면 행동한다.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이다 라고 비공개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은 확고하다. 최근 원내에 대규모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세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공식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에 김 여사와 관련 문제를 두고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이다.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행동을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입장을 촉구하는 당의 위원장들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김 여사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또 오히려 지진 요청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행명령 무기삼은 거대 야당. 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 나서 용산 관저공사 업체 사옥 방문, 거야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올인. 운저 공천 관저 명품백 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 운저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때리자
이재명 재판 선고 서둘러야 맞불. 그런데 이 대목 2024 국정감사 22대 첫 국정감사 여야 모두 한방 없이 재탕만 첫날 새로 나온 팩트는 단한 개도 없었다. 전부 다 재탕, 삼팡, 울거먹기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이슈 엄중하다. 당정이 사는 길 택해야 한다. 당정이 사는 길. 대통령 부부가 사는 길이 아니라 당정이 사는 길. 이제 그런 뜻으로 읽히죠.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전국 원외 방해위원장 연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놓고 찬반이 엇갈려 있다. 다가올 모든 선거에 운명이 달려있다.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특검 받아라. 그런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공정할 수 없다. 포토라인 선 순간 윤석열 정부는 끝장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사법 리스크 맞선 이재명 대선 준비 민주 집권 플랜 본부 가동. 이 집권 플랜 본부 민주당이 이것을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이 집권 플랜 본부라 대개는 그 대통령 선거를 1년쯤 앞두고 이제 이런 비슷한 기구들을 여야 할것 없이 가동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10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 저는 이것이 가령 11월 달에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 무효 또는 비선거권 발 이런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 아마 공장 길거리에서 모종의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한 그런 준비기구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얘기했던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과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탄핵 빌드업을 하는 과정 속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3년 뒤를 준비하는 기구가 아니라 올 가을 겨울에 이런 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집권의 시기가 3년 뒤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3년 뒤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임박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있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모종의 대형 소요 사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총선의 범죄인들, 총선 사범은 돈을 뿌리는 대신에 가짜 뉴스를 뿌린다. 선거법 위반 최대 20명 전망. 그래서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숫자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뭐냐? 현금 살포는 줄었지만, 허위 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 등 거짓말로 인한 혐의 비중이 높아졌다. 기소는 왜 줄어들었나?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선거범죄 직접 수사를 못하고 있다. 2020년 이재명 대법 파기 환송 후 허위 사실 공표죄 기소가 힘들어졌다. 이런 건데요.
기소가 8명,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람들이 12명, 모두 다 20명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안도걸, 양문석,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국민의힘 수사 중 김형동, 서일준, 신성범, 더불어민주당 박준택, 박용갑,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어기구, 이병진, 조계원, 조국, 혁신당, 조국. 이런 명단이 있습니다. 27주 된 미수가 항공 이송 작전, 한일 의료진이 머리 맞댔다. 그 일본 여성 임산부가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초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한달 넘게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제 몸무게를 좀 불린 다음에 이것을 10월 4일날 일본으로 인큐베이터로 이송을 했다. 그런 기사인데 아주 코끝이 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일본 임산부가 태교 여행 한국으로 왔다가 응급분만 했습니다. 40대 여성인데요. 한 달여 만에 아기와 본국으로 갔습니다. 기내에 인큐베이터 설치하고 한국 의사, 간호사 함께 탑승했습니다. 도쿄 착륙 후에 일본 의료진에게 인계를 했는데 아기 엄마가 크게 키워줘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에 도착한 직후, 교수와 간호사에게, 한국 교수와 간호사에게 울먹이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했답니다. 서툰 한국어로 쓴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갑자기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 찼는데 세브란스 의료진에게 격려를 받았고 그것이 유일한 힐링이었습니다. 아기를 크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크면 세브란스 병원에 놀러 올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690g이었는데요. 일본으로 돌아갈 당시 1.4kg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는가? 퇴직 1년 안된 공무원 3,021명 퇴직했습니다. 9년 사이에 5.6배. 최근 10년간 저연차 퇴직 급증세. 임금 적고 민원 업무 스트레스가 커다. 5년에서 10년차 허리 연차 잇단 사직을 하고 있다. 한동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이다. 원외위원장하고 오찬, 김여사 관련 언급. 전날 친한계엔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임대남. 김여사가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런 녹취가 새롭게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남 씨.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었다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김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면서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다. 이런 녹취록이 한 매체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땡땡, 그 다음엔 강땡땡, 그런 애들이다.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땡땡, 동해의 황회장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땡땡,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다.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변호인을 통해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해 너무 섭섭했다.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 여기까지 오늘 신문기사 함께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